무의 법칙 덕분으로 인텔의 프로세서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많은 사용자들에게 더욱 빠르고 더욱 스마트한 성능을 제공해왔습니다. 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역시 이런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능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정의를 스마트한 성능과 빌트인 비주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빠른 속도, 스마트한 성능은 물론 뛰어난 비주얼 기능을 프로세서가 제공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컴퓨터 사용자는 이제 스마트한 성능에 비주얼 기능을 더한 빌트인 비주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비주얼은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PC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미디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PC는 우리의 일상 중에서 비주얼, 즉 시각의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PC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주얼 기능이 되었죠. 사진 작업을 하는 경우 비디오 파일이 더욱 빨라지고 온라인 게임은 더욱더 즐겁고 영화 감상을 더욱더 실감나게 하는 것들, 이러한 사례들이 바로 컴퓨터 사용자가 가상과 실제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비주얼의 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더욱 뛰어난 비주얼을 경험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앞에서 설명한 어떤 작업을 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인텔이 최근 PC 이용자들에게 만족을 주는 요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것은 매끄럽고 중단 없는 PC의 사용 경험이다, 이런 것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이런 만족은 비주얼의 영역에서 더욱더 뚜렷한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는 스마트한 성능에 빌트인 비주얼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컴퓨터 사용자들의 만족을 더욱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PC 사용자는 비주얼 콘텐츠 이런 것들을 만들고 보고 공유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비주얼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소비하고 온라인에서 공유하기 때문에, 사진 얘기가 특히 그렇죠. 찍고 보고 공유하고. 오늘 PC가 몇 대 팔렸을까요? PC 요새는 하루에 100만 대씩 팔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뛰어난 비주얼의 경험은 그동안 PC 중에서도 외장형 그래픽 카드가 장착된 하이엔드 시스템에서만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과거의 일이 될 겁니다. 인텔의 제조 기술과 생산 기술을 통해서 이런 풍부하고 새로운 비주얼 경험을 일부 고급 사용자가 아닌 대부분의 보통 사용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가 정말로 이러한 비주얼 혁명을 실감하고 있는가?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일반인들이 비주얼의 물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소비자의 메가트렌드는 비주얼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동시에 비주얼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 수 역시 매우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비주얼한 디지털 생활이 실제 삶의 중요한 일부로 들어옴으로써 PC에서 제공하는 비주얼의 경험은 고급 사용자는 물론 대부분의 보통 사용자들에게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수치를 한번 다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인터넷 사용자는 매달 120억 건 이상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영화나 TV 드라마를 무제한 방식으로 스트리밍하는 서비스 넷플릭스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1600만 유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가입자 수가 매년 8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매월 25억 건 이상의 이미지가 업로드되고 있고요. 매일 41만 건 이상의 비디오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미국만의 사례일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 6억 2천만 이상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은 중국의 텐센트의 가입자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사이트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가입자 수를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인터넷 사용자 수는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이러한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럼 전 세계 20억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가 사용하는 공통 언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영어? 중국어? 아닙니다. 그것은 비주얼 콘텐츠. 그 중에서 특히 영상물입니다. 이 통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까지 90%의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은 비디오 기반의 트래픽이 될 것이라는 통계입니다. 정말 대단한 통계 수치입니다. 이 결과 인터넷 인프라를 제공하는 전 세계 많은 기업이 이미 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증설하고 강화해서 이런 비주얼 기반의 데이터 폭증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기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미 이러한 미래에 대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통해서 인텔은 일반 컴퓨터 사용자에게도 더욱더 풍부하고 실감난 비주얼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인텔의 터보부스트 2.0은 필요한 만큼의 성능을 높여서 작업을 원활히 수행시킵니다. 또한 뛰어난 빌트인 비주얼 기능으로 입체 3D 블루레이 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고 무선 디스플레이 기술로 영상을 선 없이 대형 TV에 전송할 수 있으며 더욱 빠른 속도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용자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디자인의 PC가 또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기반의 시스템은 선택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1월 9일부터 쿼드코어 시스템의 판매가 시작됐고요. 듀얼코어 제품군의 제품은 2월달부터 판매가 될 것입니다. 또한 V프로 기반의 그 기업용 시스템도 이번에 동시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 많은 제조사들을 통해서 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기반의 시스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키텍처를 좀 살펴보죠. 인텔 2세대 코어 프로세서는 새로운 아키텍처에 의해서 탄생됐습니다. 반도체를 업계를 리딩하는 32나노 공정의 기술로 기반하고 있고요. 프로세서 코어와 프로세서 그래픽을 하나의 반도체 다이에 통합했습니다. 9억 9,500만 개의 트랜지스터에 보시는 많은 기능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컴퓨터의 다양한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고 또 응답 속도를 높이면서 뛰어난 비주얼 경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에너지 전략은 더욱더 절감할 수 있도록 구조가 설계되었습니다. 자, 인텔 아키텍처의 코어 부분입니다. 이전의 코어는 새롭게 터보부스트 2.0으로 아주 새로운 혁신적인 설계로 이루어졌고요. 터보부스트 기능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세서 그래픽 부분입니다. 새롭게 설계된 프로세서 그래픽은 실행 유닛의 성능을 높인 것은 물론이고 하드웨어 기반의 미디어 및 3D 전용 프로세싱 기능을 제공합니다. 인텔의 HD 그래픽스가 이전엔 새로 이제 32나노 공정으로 설계됨으로써 더욱더 성능이 높아졌고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실질적인 내용은 아마 데모에서 또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용량의 LLC, 즉 공유 LCD 캐시는요, 메모리와 코어 간의 매우 높은 밴드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프로세서 그래픽과 메모리를 더욱 빠르게 공유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의 종합 트래픽 컨트롤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닛에 멀티 PCI Express 포트와 DDR3 메모리 컨트롤러를 통합했고요. 그 다음에 파워 컨트롤 유닛도 통합해서 여러 컴포넌트에서 전력이 사용되는 것을 관리합니다. 만일 프로세서 코어에서 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부스트, 전력을 더 줘서 부스트를 시키고요. 혹시 그래픽 엔진에서 전력이 필요한 경우는 리소스를 그쪽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또한 다이의 특정 부분에서 전력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쪽에 전력을 낮추거나 또는 제로 상태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배터리 소모를 더욱더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는 결국 컴퓨터 사용자가 원할 때 필요한 성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성능을 제공하고 빠른 응답 속도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면서 풍부한 비주얼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이런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들을 통해서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하게 하고 또 더 얇은 디자인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데모 세션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온라인 게임 데모를 진행해 주실 하태동 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